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함께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네. 5.18 기념식에 직접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작년과 재작년 기념식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네, 우선 임을 위한 행진곡이 과거에는 재창을 안 했고 못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정말 장중하게 시민들이 함께 재창을 했죠. 네. 저는 그게 상징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야말로 이 5.18의 정신이 억압당하고 금지당했다면 이제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재창되는 것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새로운 광주 정신이 이제는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왔다. 뭐 정부가 하나 바뀌니까 이렇게 세상이 달라졌다는 그런 느낌을 아마 광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기 대선을 만들어낸 건 광화문 광장의 촛불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서울시의 도움도 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서울시는 일단 그 이 경찰이 물대포 못 쏘게 소방수를 금지한다든지 또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취했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한 번에 160만 명의 온 국민이 한 자리에 광화문 광장에 모였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단 한 건의 안전사고 폭력사고도 없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결국은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시민혁명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촛불혁명 이후에 탄생한 정부라서 그런지 국민과 참 소통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까지 너무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과거 정부가 워낙 불통정부고 또 국민들의 어떤 삶을 챙기지 못했던 그런 정부라면 네. 이제 그야말로 민주정부 3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오랜 지난 9년간의 그런 고통의 세월 이후에 만들어진 정부고 또 말씀하신 같이 촛불 명예혁명이 만들어낸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들의 어떤 소망을 반영해서 네.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새 정부에 이른바 박원순의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는 좀 사람을 보지 말고 정책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서울시는 그야말로 혁신 정책을 계속 펴왔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새로운 정부가 채택할 만한 그런 좋은 정책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 이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후에 사실 지난 한 9년 동안이 단절돼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좋은 인재들이 서울에 와서, 서울시에 와서 단련되고 또 훈련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많은 분들이 저는 중앙정부에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말 다음에 질문하기가 약간 민망하긴 한데 네. 이 새 정부와 시장님의 인물과 정책적 교감이 커지고 있으니까 혹시 이 박원순 시장님께 힘이 실리는 것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런 문제보다는 저는 이 민주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제가 지난 6년 동안 우리 이런 좋은 인재들과 함께 갖고 온 이런 정책들이 당연히 중앙정부의 좀 전파가 되고 수용이 돼서 전국화되면 그만큼 이 정부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그 선거 시기에도 문재인 대통령께 로열티 없이 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로열티는 아마 안 내시는 것 같고요. 네. 마음대로 쓰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누구의 사람이냐 이런 것보다는 정책적인 면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럼요. 거죠. 네. 네, 또 국무회의 참석하는 유일한 지자체장이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앞으로 국무회의가 좀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과거에 제가 사실 국무회의 가면 사실 뭐 왕따 당하고 또 심지어는 뭐 저를 핀잔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유일한 참석자였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뭐 제가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 될 것 같고요. 뭐 눈짓만 서로 마주쳐도 모든 게 서로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내각 그런 또 청와대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잘 힘을 합쳐서 좋은 정책 또 좋은 성공하는 그런 정부 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또 이 대선 이후에 정계 개편 논의가 활발한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국회에서 보면 여소야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어떤 협치나 연정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 오히려 정말 국민들의 어떤 꿈과 국민들의 요구와 소망을 이 정부가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 그에 따라서 사실 국회에서 협조를 잘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결국 정책과 행정과 정치를 뭐 잘하는 것이 저는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우리 호남에서 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호남 출신이 총리가 되셨잖아요. 네. 네,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저는 무엇보다도 지난번 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자치와 분권이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보면 사실 뭐 서울도 지방입니다. 이 예컨대 예산이 8대이거든요.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가 네. 서울시 포함해서 그걸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6대4로 바꾸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공약이 이루어지면 아마 광주, 전남도 지금 예산이 한 2배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러면 아마 지사님, 시장님들이 하시고 싶은 사업을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또 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이 대통령과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제2국무회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저는 이 도시나 지방의 발전이 국가 경쟁력의 최고의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도지사들, 이 시장들이 함께 모여서 국정을 논의한다면 그만큼 이 지방의 발전 그리고 국가 이 균형에 네.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제2국무회의는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근데 이제 국무회의라는 게 저도 가보면 사실 토론이 별로 없고 그냥 안건 통과하는데 거의 뭐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국무회의의 존재도 필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정말 모든 걸 터놓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이 소통의 장이 많이 마련되면 좋겠고요. 제가 선거 기간 중에 문 대통령께 당시 후보에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뵙자. 뭐 10분이면 달려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서울시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 국정을 함께 논의하면 저는 뭐 저희들에게뿐만 아니고 대통령께도 중앙정부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형식적 회의를 넘어서서 저는 도지사들 뭐 언제든지 좀 불러서 함께 토론하고 그런 정말 소통하는 듣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또 서울시는 독특한 아이디어로 시민들에게 좀 다가가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원동력은 어떤 거고요? 또 광주를 위한 재원이 있다면요? 그런 거 어떻게 아세요? 네. 맞습니다. 서울은 제가 늘 혁신과 협치, 이 두 가지의 두 개의 날개로 날아간다. 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요. 그것은 결국은 시민들에게 이 경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에 본질과 답은 결국은 현장에 있거든요. 현장에 있는 시민들의 이렇게 귀를 열어놓고 잘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광주는 또 광주다웠고 또 광주만의 어떤 이 장점과 특색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광주는 뭐 이른바 예향이라고 하고 네. 또 인권 우리 5.18 정신을 담은 그런 인권의 고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로만 가도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광주에는 또 우리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광주와 전남이 가진 굉장히 우리의 전통과 예술의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걸 잘 꽃피우면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아주 어떤가 하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네. 또 시장님께서는 2011년부터 시장직을 맡고 계시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최장수 서울시장이시더라고요. 네. 재임 기간 중에 가장 보람을 느꼈던 적 언제입니까? 제가 조선시대를 합쳐도 한승판윤 시절을 합쳐도 최장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성과도 그만큼 많이 내야 되는데 네. 저는 뭐 무엇보다도 사람 중심 도시 서울을 서울 사람 특별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사실 어떤 성장 중심의 하드웨어 중심이 아니고 이제는 사람 중심, 소프트웨어 중심, 뭐 이런 사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요새 그 이 문재인 대통령께 처음 방문하신 그 인천공항 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선언을 하셨잖아요. 네. 서울시는 이미 제가 취임하고 나서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거의 8천 명이 넘는 만 명에 이르는 그런 비정규직을 완전히 정규직화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노동의 존엄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중요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뭐 이런 수많은 정책들이 지금 서울에서 이루어졌고 그게 이제 전국화되는 그런 길만 남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장님께서는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시민들과 연결돼 있죠. 네, 제가 뭐 오프라인에서도 늘 민원인들과 만나고요. 네. 그다음 길을 가다가도 뭐 한 30분만 걸으면 뭐 수십 명의 민원인을 만나요.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책 박람회라는 것도 열고 광장에 시장실을 열기도 하고. 또는 요새 온라인이 얼마나 좋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뭐 온갖 SNS를 통해서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곧바로 제가 답을 하거나 또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전달을 해서 실천이 그때그때 되고 있죠. 아마 가장 빛의 속도로 빠르게 반응하는 정부. 서울시 정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네. 그리고 또 공공부문 일자리 관해서 공약을 내셨었는데 네, 문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가 공공 분야에서만 10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네.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그 후에 당시 문재인 대표님이 자기는 74만 개의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약하셨죠. 네. 우리나라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유럽에 비하면 3배가 더 높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사실은 공공기관에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늘리면요.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결국 월급 받아서 쓰면 이 중소기업들이 또 돌아가는 거죠. 네. 그야말로 고용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런 것은 과거에 미국의 예컨대 대공황 시절이라든지 뭐 이럴 때도 다 이루어졌던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공약이 반드시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요. 광주 전남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양무 호남, 시무 국가 이런 말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임진왜란 때 있었던 얘기지만 그때만 해당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광주 전남은 늘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꿔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5.18 정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번도 사실 또 이런 정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데 큰 기여를 하셨죠. 그 힘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고 또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